김인식 과장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8시 37분. 오늘따라 붐비는 지하철역을 겨우 빠져나온 그는 을지로 3가역 7번 출구 앞에 있는 작은 카페 앞에 섰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가 주문을 하고 쿠폰을 내밀자 안에서 까만 단발머리를 찰랑이는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 죄송한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대신 개업기념으로 포춘쿠키 드리고 있어요. 도장 두 개만 더 받으면 서비스 커피를 받을 수 있었는데 김인식 과장의 미간이 아쉬움에 찌푸려졌다. 잠시 후 단발머리 여자가 시원한 아메리카노와 비닐 포장된 포춘쿠키를 내밀었다. 개업 선물이에요. 김인식 과장은 떨떠름한 얼굴로 포춘쿠키를 받아들고 사무실에 출근해 자신의 책상 위에 커피와 포춘쿠키를 올려놓았다. 과장님, 이거 포춘쿠키 아니에요? 저 오늘 소개팅하는데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사무실 막내 직원 유미 씨가 물었다. 가져가요. 김인식 과장이 심드렁하게 대답하자 유미 씨는 냉큼 포춘쿠키를 가져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벌써 며칠째 김인식 과장은 달갑지 않은 개업 선물을 받았다. 다행히 매번 포춘쿠키를 반기는 여직원들이 있어 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한 주가 지나고 월요일 아침 늘 그렇듯 김 과장이 커피와 포춘쿠키를 손에 들고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여직원 넷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굿모닝. 근데 무슨 일 있어요? 아침부터 다들 모여서. 지금 김 과장님 손에 들린 포춘쿠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거요? 김인식 과장이 포춘쿠키를 들어보이자 막내 유미 씨가 포춘쿠키에 눈을 고정한 채 물었다.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7번 출구 앞 커피숍이요.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개업 선물로 준다던데요. 어머, 그래요? 근데 과장님, 이 포춘쿠키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김인식 과장이 별 반응이 없자 유미 씨 옆에 있던 나혜리 씨가 말했다. 신대리님은 포춘쿠키 쓰인 대로 복권 샀다가 500만 원 당첨됐대요. 저는 소개팅 나가기 전에 포춘쿠키 열어봤는데 오늘 오래된 인연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연인으로 발전하긴 어렵다. 라고 써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초등 동창을 만난 거예요. 어찌나 반갑던지. 에이, 다 우연이겠죠. 근데 500만 원 당첨된 건 정말 부럽네요. 김인식 과장은 자신의 자리로 가 손에 든 포춘쿠키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이게 무슨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밀가루 과자지 뭐. 다음 날 아침 김인식 과장은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커피숍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안에 작은 테이블이 두어 개 있었지만 대부분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는 듯했다. 특이하게도 가게 한쪽 벽면에 진열대에 30cm 정도 크기의 목각 인형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과장님, 이 포춘쿠키 진짜 보통 쿠키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어제 장난삼아 한번 봤는데 모임이 있으면 절대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가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어제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글쎄 어제 저녁에 그 음식점에 불이 났지 뭐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사람들이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아무튼 영험한 포춘쿠키 맞는 것 같아요. 말수가 별로 없는 양지섭 씨까지 이렇게 말하니 김인식 과장은 긴가민가 하며 오늘 받아온 포춘쿠키를 쥐그시 바라봤다. 김 과장의 머리에 문득
아침에 딸 연재와의 실랑이가 떠올랐다. 아빠, 나 발레하고 싶어. 유치원 때부터 취미로 시작한 발레가 지금 와서는 그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다. 현재가 크고 작은 대회에 나가 여러 번 상을 받긴 했지만 대회에 나갈 때마다 발레복이며 슈즈며 거기다 특별 레슨도 한 번씩 받아야 해서 허리가 휘청했다. 취미로 배워도 그런데 오늘 아침 연재가 갑자기 예중을 가고 싶다고 선포를 했다. 아파트 대출금도 한참 남았는데. 중3 아들 민재도 학기 초부터 수학과외를 받고 싶다고 하는 걸 방학 때부터 하자고 밀어놨는데 이래저래 돈 나갈 일만 계속 생기니 김인식 과장의 흰머리가 더 늘어날 지경이었다. 와이프랑 나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걸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긴 한 걸까? 김 과장은 한숨을 훅 내쉬었다. 신이 계시다면 내게 한 번쯤 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김 과장은 보충 쿠키를 조심스레 쪼개기 시작했다. 당신에겐 가족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게 뭐야? 그럼 그렇지. 내심 기대했던 김 과장은 종이와 과자 부스러기를 획 쓰레기통에 던졌다. 과장님, 뭐 나오셨어요? 가족들한테 잘하래. 유미 씨는? 전 운명의 상대가 오고 있대요. 이번 주말에 소개팅 잡아야겠어요. 운명의 상대를 기다리던 막내 직원 유미 씨. 그녀는 주말임에도 아침 일찍 회사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새로 생긴 카페에서 개업 선물로 주는 보충 쿠키를 받기 위해서였다. 요즘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보충 쿠키를 열어보는 것이었다. 하루라도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할 지경이었다. 오늘은 어떤 글귀가 쓰여 있으려나? 나도 신대리님처럼 로또? 아니면 백마탄 왕자님? 아니면... 지하철 좌석에 앉아 즐거운 상상을 하던 유미 씨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우리 가족... 15년 전 유미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을 조르고 졸라 놀이동산에 갔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동산 꼭 가야 해. 꼭, 꼭. 내 친구들 중에 나만 빼고 다 갔다 왔단 말이야. 유미 덕분에 가족들은 오랜만에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예상에 없던 사고가 일어났다. 놀이기구 추락사고로 인해 아빠와 엄마, 오빠를 모두 잃게 된 것이었다. 유미는 키가 작아 기구를 타지 못해 혼자만 살아남았다. 어째 저것만 살아왔을까? 지 애미, 애비, 호라비까지 다 보내버리고. 어이구, 불쌍한 것들. 장례식장에서 할머니가 한 말이었다. 아들을 유독 의지하고 아꼈던 할머니였다. 장례식을 마치고 할머니가 유미를 맡아 키웠다. 마땅히 맡을 사람이 없어 유미를 떠맡았을 뿐 할머니는 아들과 손자가 죽고 유미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날마다 유미의 베개는 서러움의 눈물로 적기 일쑤였다. 그렇게 10여 년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로 올라오고부터 유미는 할머니와 따로 살았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할머니는 축하보다는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유미를 나무랐다. 독한 것, 늙은 할미만 두고 서울까지 갈 일이야? 뭘 얼마나 배운다고? 내가 진지게 알아봤지. 제비 잡아먹었을 때부터 알아봤어. 참으로 서럽고 외로운 시간들이었다. 보충 쿠키가 그녀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제 그녀는
포춘쿠키 덕에 하루하루를 설렘 속에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설렘은 그녀에게 일생일대의 행운으로 다가왔다. 내가 로또 1등이라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토요일 아침, 일부러 회사 근처까지 가서 받아온 포춘쿠키 덕분에 유미는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말았다. 야, 공유미! 이제 네 인생 시작이야! 나도 남들처럼 멋지게 살아보자! 유미는 당장 한강뷰 오피스텔을 얻고 그렇게 타보고 싶던 빨간 외제차도 샀다. 그래, 이제 내 세상이야. 지금껏 할머니 눈치 보느라 편히 못 살았는데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맘대로 할 거라고. 포춘쿠키 덕에 그녀의 인생은 막힘없이 흘러갔다. 어디 하나 맘 편히 기댈 곳 없던 그녀에게 포춘쿠키는 처음으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포근한 소파를 사게 해주고, 비 오고 눈 오는 날 신발이 젖을까 미끄러질까 노심초사하던 그녀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외제차를 사게 해주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함이었다. 이제 백마탄 왕자만 만나면 정말 좋겠다. 유미는 로또에 당첨된 후에도 매일 그 커피숍에 들렸다. 김인식 과장은 사무실 막내 유미 씨가 너무 포춘쿠키에 빠지는 것 같아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 유독 밝아 보이는 유미 씨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또렷한 이목구비에 큰 눈망울을 가진 유미 씨는 날이 갈수록 세련되어지고 화려해졌다.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두르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른 직원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하루는 수트를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남자를 데려와 동료들에게 소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저녁엔 대리운전을 하며 아들 과외비를 조금씩 마련해갔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과장님! 응, 왜? 유미 씨가 김 과장을 조용히 회의실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청첩장과 봉투를 건넸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렇게 빨리? 네, 딱 100일 되는 날 결혼해요. 오, 8월에 신부네. 그래, 축하해. 김 과장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다 과장님 덕분이에요. 포춘쿠키가 맺어준 인연이랄까? 그러니까 꼭 오셔야 해요. 그리고 이거 과장님 양복 한벌 해입으시라고 돈 좀 넣었어요. 청첩장을 보니 재벌들만 결혼한다는 중구의 한 호텔 예식장이었다. 부럽긴 진짜 부럽다. 어떻게 포춘쿠키로 인생이 이렇게 바뀌냐? 유미 씨가 회의실을 나간 후 혼자 남은 김 과장이 슬쩍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 3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깜짝 놀란 김 과장은 급히 회의실을 나와 유미 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차마 그 큰 돈을 받을 수 없어 서랍 안에 고이 모셔놓았다. 그때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 개봉하지 않은 몇 개의 포춘쿠키가 남아있음을. 오늘 복권을 사세요. 좋은 운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포춘쿠키 글귀를 보고 김 과장은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좋은 운이 오면 뭐하냐. 당장 복권 살 돈이 없는데. 그에게는 그간 저녁도 먹지 않고 대리운전을 해서 모은 돈 54만 원이 있었다. 오늘까지 채워서 60만 원을 만들어 아들 수학과외비를 내줘야 했다. 나도 이참에 복권이나 사볼까? 혹시 500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잠시 고민을 하는데 딸 연재에게 전화가 왔다. 아빠, 언제 올 거야?
오늘 일이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왜? 나 아빠 회사 근처에서 파는 치킨 먹고 싶은데 오늘 안 되겠네. 그래 연재야, 아빠가 다음에 꼭 사갈게. 응 아빠, 그래도 일찍 와. 보고 싶어. 김인식 과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퇴근 후 편의점 파라솔에서 그가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로 배를 채우고 데리코리 오기를 기다렸다. 몇 달 후 출근길, 을지로 3가역 7번 출구를 나와 부지런히 길을 걷던 김 과장은 물컹하는 무언가를 밟았다. 어, 뭐야? 은행이잖아? 하, 벌써 가을인가? 올 한 해 회사 일에 대리운전에 바쁘게 지낸 탓인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였다. 과장님, 저 유민데요. 지금 회사 근처인데 잠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한 유미 씨가 점심 무렵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그리 밝진 않았지만 김 과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그래 유미 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두 사람은 회사 로비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날씬하고 흰 피부가 매력적이던 유미 씨는 살이 많이 빠져 가뜩이나 큰 눈이 더 퀭하게 보였다. 유미 씨, 얼굴이 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어? 과장님, 실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미 씨가 털어놓은 말에 의하면 그녀와 결혼한 남자는 사기꾼이었다. 부모가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도,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것도,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도 모두 거짓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짜였어요. 그 사람 제 돈을 보고 접근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제 명의로 대출까지. 지금 빚쟁이로 몰려서 도망자 신세예요. 한동안 눈물을 훔치던 그녀가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과장님, 혹시 그 포춘쿠키 카페 어디로 이전했는지 아세요? 카페? 왜? 거기 문 닫았어? 네, 얼마 전에요. 저 퇴사하고 나서도 거기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 난 거기 문 닫은 것도 몰랐네. 요즘에 위가 안 좋아서 커피 아예 끊었거든. 남편에게 돈을 탈탈 털리고 빚까지 떠안은 그녀는 빚쟁이들 눈을 피해 고시원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 유미 씨,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봐. 김 과장은 급히 사무실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유미 씨, 이거. 이게 뭐예요, 과장님? 그때 유미 씨가 나 양복 해입으라고 준 돈, 이거 도로 가져가. 아니, 이걸 왜 안 쓰시고 저한테? 난 이유 없는 돈 받지 않아. 이거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유미 씨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나 먼저 일어날게 유미 씨. 밥 잘 챙겨 먹고 다시 좋은 얼굴로 봐요. 길가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김 과장은 마음이 착잡했다. 그때 그를 찾는 휴대전화가 울렸다. 과장님 어디세요? 차장님이 아까부터 찾으시는데. 김 과장은 유미 씨에 대한 연민을 가질 새도 없이 허둥지둥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해 겨울, 김 과장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속초 여행을 떠났다. 겨울엔 역시 물회지.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항구 근처 횟집에서 시원하게 물회 한 그릇씩을 먹었다. 벌써 우리 결혼한 지 17년이야. 와, 세월 무상하네. 우리도 이제 꺾이는구나. 어머, 이 아저씨가 왜 이래? 난 아직 청춘이라고. 그래도 우리 민재 연재 보는 낙에 사는 거지 뭐. 그래, 우리 민재는 과외 열심히 하고 연재 발레는 취미로만. 알았지? 연재가 보로통하게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말이야, 우리 민재 연재를 세상에서 제일로 사랑해. 알지?
그럼 나는? 아, 당연히 우리 여왕님이 최고지.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며 맛있게 점심을 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횟집 사장이 쿠폰 하나를 내밀었다. 옆에 커피숍 오픈했는데 저희 영수증 갖고 가시면 50% 할인해드려요. 50% 할인이란 말에 김 과장은 좌석에 끌리듯 횟집 옆 커피숍으로 향했다. 커피숍에 들어간 김 과장은 기시감을 느꼈다. 뭐지? 이 친숙함은? 여기 커피숍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카페를 천천히 둘러보던 김 과장은 한쪽 벽면 가득 전시되어 있는 목각 인형들을 발견했다. 그중 유독 그의 눈길을 끄는 인형이 있었다. 호리호리하고 늘씬한 체형에 또렷한 이목구비, 망울망울 커다란 눈. 누군가가 떠오를 듯 말 듯했다. 아, 왠지 이 인형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목각 인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김 과장 앞에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른 까만 단발머리 여자가 작은 쟁반에 뭔가를 들고 나왔다. 개업 기념으로 포춘쿠키 드리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는 그녀의 쟁반 위에는 포춘쿠키 두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